안녕하세요. 아트미디 블로그 NDJ입니다. 지금까지 보컬 이펙터 그리고 기타 이펙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루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루퍼 모드로 들어가시려면은 여기 보이시는 이 루퍼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은 불빛이 분홍색으로 바뀌면서 루퍼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액정에 ABC라고 적혀있는 타임라인과 그리고 메뉴가 나오는데요. 이 메뉴 중에서 먼저 매트라고 되어 있는 메트로놈 메뉴를 보겠습니다. 이 메트로놈 메뉴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메트로놈 온, 메트로놈 오프, 사운드, 메트로놈 뮤트 이렇게 있는데요. 메트로놈 오프로 가면 당연히 꺼지고, 메트로놈 뮤트는 메트로놈은 계속 켜져서 활성화되어 있지만 소리만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탭을 보여드릴 건데요. 이거는 뭐, 탭 템포처럼 그냥 원하시는 박자를 맞춰서 눌러주시면은 BPM이 설정이 됩니다. 그리고 사운드가 있는데요. 메트로놈의 소리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킥드럼 사운드, 탬버린 사운드, 쉐이커 사운드, 카우벨. 저는 이제 스틱이 제일 나은 것 같아서 스틱으로 해놓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메트로놈은 이 정도까지고요. 아, 그리고 제가 깜빡할 뻔했는데 이 히트 버튼을 꾹 눌러주면 메트로놈 뮤트가 되고 다시 꾹 눌러주면은 메트로놈 온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소리가 거슬리니까 뮤트 시키고 진행할게요. 그러면은 이제 유틸리티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유틸리티 메뉴에 들어가면은 메트로놈 메뉴가 여전히 있고 그리고 인풋, 세이브, 싱크, 이레이즈가 있습니다. 인풋에 들어가면은 루프에서 이제 녹음할 소스를 정하는 건데 보컬, 기타, 기타, 옥스, 보컬, 올 이렇게 돼 있죠. 옥스는 보이스라이브 3 후면부에 있는 3.5 단자에 연결된 기기를 녹음하는 거고 보컬은 당연히 마이크 소리죠. 그리고 기타는 당연히 이제 기타 입력에 연결된 기타 소리고요. 그래서 이제 보컬과 기타를 동시에 녹음하고 싶으면은 보컬 기타로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올 하면은 옥스까지 포함된 모든 사운드가 동시에 녹음이 됩니다. 그럼 저는 이제 보컬과 기타를 할 거기 때문에 보컬 기타로 설정을 해 놓을게요. 그 다음에 백에서 나가면은 이제 세이브 있고, 그리고 세이브는 이렇게 세이브 눌러주시면은 뭐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싱크를 눌러주시면은 여기에 free, quantize, smart, 그 다음에 serial이 있는데, 여기서 free 같은 경우는, BPM 박자와 상관없이, 그냥 이제 사람이 물리적으로 눌렀을 때그 박자 그대로를 따라가는 거고요. 그리고 quantize 같은 경우는, 반복 루프 녹음을 하실 때, 딱이 BPM에 맞춰져가지고, 설정된 BPM에 맞춰져서, 끊기고 다시 재녹음되고 하는 겁니다. smart 같은 경우는, 퀀타이즈랑 똑같이 박자에는 맞게 들어가게 해주는데요. 대신 스마트는 트랙 A와 트랙 B가 레코딩 시간이 다르더라도 같은 길이로 맞춰지게 됩니다. 시리얼은 A 트랙이 다 끝나면 B 트랙으로 순차적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냥 퀀타이즈로 설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메뉴에 있는 Erase 같은 경우는 뭐 트랙 A나 트랙 B, 트랙 C 중에 마음에 안 드는 트랙을 삭제시켜주는 역할입니다. 이번에는 여기 보이시는 작은 노브들을 돌리면 바로 넘어가는 메뉴인데요. 바로 이제 믹서 창입니다. 여기서 뭐 전반적인 이제 트랙 A, 트랙 B, 트랙 C의 볼륨을 개별적으로 조절해줄 수 있고, 그리고 반복되는 루프의 볼륨도 조절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기타든 보컬이든 이런 걸다 따로따로 조절 가능하고요. 메트로놈 사운드도 여기서 이렇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메트로놈 소리가 너무 크면은 줄여줄 수 있고 너무 작다 싶으면 올려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루프 모드로 돌아가실 거면은 뭐 그대로 똑같이 이렇게 눌러주시거나 아니면 가만히 놔두시면은 자동으로 돌아옵니다. 그럼 메트로놈을 다시 뮤트시키고 진행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헤드폰 모니터 설정이 있습니다. 헤드폰으로 출력될 각 볼륨들을 개별적으로 원하시는 대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메뉴로는 이펙터 메뉴인데요. 이건 뭐 보컬의 리버브나 아니면은 기타에 있는 리버브 등뭐 샌드 리턴 개념으로 이렇게 그냥 이펙터 사운드 크기를 설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루퍼믹스입니다. 루퍼믹스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개별적으로 A트랙, B트랙, C트랙을 볼륨을 조절해 줄수 있고, 뭐 메트로놈이나 아니면은 뭐 헤드폰 볼륨 등을 설정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이 루퍼에 관련된 중요한 기능들을 보여드렸고요. 그러니까 메뉴들을 보여드렸고,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레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REC A를 누르면은 트랙 A에 레코딩이 되고, REC B를 누르면 트랙 B에 레코딩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보컬 이펙터를 그대로 다 먹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컬에서 미리 이펙터를 사용하시고 싶으면은 설정을 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저는 대충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놓고요. 자, 그럼 REC A 한번 해보겠습니다. 버튼을 눌려서 레코딩을 시작하고, 루프를 하나 끝냈으면 다시 버튼을 눌러주셔서 멈추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눌러주면은 오버 더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계속 소리를 입힐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소리들을 입혀줄 수가 있습니다. 뭐 제가 비트박스나 아니면은 뭐 보컬이 아니기 때문에 뭐좀더 잘하고 싶어도 이 정도가 한계이기 때문에 좀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계속 이어서 비트랙의 레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비트랙도 레코딩을 하고 계속 루프를 돌릴 수 있고, 아니면 이러다가 비트랙만 이렇게 조용히 재생을 멈춰서 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트랙별로 스톱 버튼이 있으니 원치 않는 트랙은 멈춰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모든 트랙을 다 재생하실 거면 올 스타트를 눌러주시면 되고, 그리고 반대로 당연히 다 멈춰 주실 거면은 올 스톱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스왑 버튼을 알려드릴 건데요. 이 스왑 버튼은 사실 B 트랙과 C 트랙을 전환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A, B, C 트랙이 있지만 세 트랙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두 트랙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A를 메인으로 두고 B와 C를 전환시켜 주면서 사이드 트랙으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제가 스왑을 했기 때문에 지금 C 트랙으로 지금 녹음이 되고 있고요. 레코딩을 끝난 뒤에는 스왑 버튼을 계속 눌러서 B 패턴이나 아니면 C 패턴으로 전환시켜 주면서 재생을 시켜 줄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루프에다가 기타를 입혀 볼 건데요. 기타 같은 경우도 뭐 똑같습니다. 제가 이제 C 트랙에다 입혀 볼게요. C 트랙 오버더빙을 시키고, 근데 전혀 다른 부분이 없고, 기타 역시 이펙터를 먹일 수 있고, 그리고 마이크와 똑같이 이런 식으로 녹음하시면 됩니다. 그럼 B 트랙에도 한번 녹음을 해볼게요. 여기도 이렇게 녹음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재생하다가 스왑 버튼 누르면은 이렇게 C 패턴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다시 스왑 버튼.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은 이 루퍼 버튼을 누르시면은 음도가 되면서 그 전에 바로 직전에 했던 레코딩이 삭제가 됩니다. 그럼 이제 올 스탑을 누르고 유틸리티로 들어가셔서 원치 않는 트랙은 또 삭제를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이레이즈를 누르신 다음에 B트랙을 삭제시키고 싶다. 그러면 이레이즈 B를 누르면 이렇게 바로 B트랙이 삭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레이즈 O를 누르면 모든 트랙이 다 삭제가 됩니다. 그럼 이번에 케미컬 브라더스의 All Right Reserved라는 노래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먼저 이렇게 트랙 A에 메인 루프를 저장했습니다. 레코딩을 했습니다. 이번엔 다른 이펙터를 걸어서 오버더빙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펙터 중에 목소리 키를 확 낮춰주는 네, 젠더밴드를 사용해서 한번 녹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 설정이 끝났으면 다시 루프를 꾹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이펙터를 바꿔가면서도 오버더빙을 통해서
음을 계속 입혀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기타를 한번 입혀볼게요. 기타도 한 옥타브를 내려서 베이스 소리가 나게끔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자가 좀 많이 나가더라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사용한다 정도를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연주까지는 미처 연습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C트랙에 다음 코드를 입력해 볼게요. 이렇게 B트랙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스왑을 누르면 이렇게 C트랙으로. 그럼 이번에는 아까 전에 그 제가 처음에 싱크를 보여드릴 때 말씀드렸던 시리얼이 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시리얼 같은 경우는 트랙 A를 플레이하고 있다가 트랙 C를 눌러주면은 트랙 A가 우선 다 끝날 때까지 한 바퀴 돌고 그리고 C로 바로 시작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돌리면서 재생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모든 레코딩을 다 마쳤고 이제 이 루퍼를 통해서 작업한 곡을 저장을 하실 거면은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우선 유틸리티에서 Save를 먼저 눌러서 저장 한번 해주시고요. 그러면은 보이스라이브 3에 메모리 슬롯에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냥 평소에 여러분들께서 사용하시는 일반적인 USB 메모리를 가지고 이거를 보이스라이브 3 후면부에 있는 USB 단자에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이렇게 후면부에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 그리고 스토어를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뭐 이제 프리셋 저장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중에서 임포트 엑스포트가 있어요. 임포트는 당연히 이 USB 안에 있는 파일을 불러오는 거고 엑스포트는 지금까지 작업한 이 루퍼를 통해서 작업한 곡을 웨이브 파일로 저장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고 있죠. 원하시는 슬롯에 저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저장이 완료되면은 아무 버튼을 눌러서 나옵니다. 그 USB 플래시를 이제 컴퓨터에 연결해서 보시면은 이렇게 트랙별로 녹음 및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재생을 시켜보면은 이렇게 녹음이 되어 있고요. 자, 다른 트랙 한번 들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루퍼를 통해서 에코딩된 사운드들이 전부 USB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 파일들을 컴퓨터로 가져오셔서 뭐 그대로 작업을 진행하셔도 되고요. 어쨌든 루퍼는 여기까지고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